제가 최근에 발표한 책 중에 21일 이제 운이 내 삶의 운을 바꾸는 21일 명상이란 책을 제가 발간했는데 그게 가장 주체적인 게 사람들은 전부 다 운을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행운을 얻고 싶어 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을 어찌됐든 행복으로 바꾸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행운은요, 복은 또는 운은 평온할 때 찾아와요. 평온할 때. 근데 평온하지 않고 내 마음이 막 들떠 있을 때 찾아오는 이 행운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행운이에요. 근데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행운이 찾아오면 그건 지속되는 행복. 그걸 우리가 지복이라고 하거든요. 흔들리지 않는 행복. 그래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구가 전쟁이 일어나면 불편해지잖아요. 평화로울 때 지구는 모든 것이 잘 흘러가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고 유가가 오르고 전부 다 북한, 중국, 러시아 붙고 또 이쪽 붙고 전부 다 냉전 상태로 바뀌지 않습니까? 평온함은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도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내 사업체에서, 내 직장에서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온이에요, 평온. 그래서 어떠한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에서 명상하는 사람이 그것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중도를 지켜가는 거예요, 중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극단에 절대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주변에도 그렇고 하는 일에도 그렇고 이거 아니면 저거. 이런 마음만 좀 내려놓으면 돼요. 양극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양 최고, 최하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알아차리고 중간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간이라는 것은 어중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집착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 내가 반드시 이것을 끊어야 된다. 반드시 뭔가 해야 된다. 정확하게 이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집착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들죠. 내 아이도 그렇게 돼야 되고, 내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삶은 불완전하다니까요. 완전한 게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항상 눈물 나고, 흔들리고. 예수님이든 부타든 다 불완전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걸 위해서 수행했던 거예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 불완전하게 다 죽었어요.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도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매 순간 뭔가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 내가 완벽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이걸 완벽하게 뭔가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구나라고 딱 알아차려야 돼요.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자유로워져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 아플 수도 있잖아. 내가 성질 안될 수도 있잖아. 내한 음식이 좀 맛없을 수도 있잖아. 맛없을 수도 있잖아. 내 눈물 흘릴 수도 있잖아.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 그게 왜 없기를 바래? 그게 우리의 삶인데. 우리의 삶을 왜 자꾸 부정하냐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질병이 있을 수 있고, 내 아는 사람이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별할 수도 있고,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다시 재혼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 우리 인생인데, 항상 행복, 오로지 건강, 오로지 완벽, 오로지 돈을 벌어야 되고, 오로지 내가 절대 실패하면 안 되고,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것은 살아가면서 그냥 일어나는 파도와 같은 일이다. 이렇게 여여하게 바라보느니, 이 병이 낫고 나면 또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 감기가 낫고 나면 또 나중에 또 기관지가 또 생길 수가 있고 관절이 아플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번 왔다 갔다 찾아오는 것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중도심이에요. 이걸 매 순간마다 우리가 배워가는 거다. 그것에 그걸 알려면 가장 중요한 건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치우치면 알아차리자는 거예요. 또 치우치고 있구나. 눈물 나면 눈물 나는구나. 눈물 흘려도 괜찮아. 얼마든지 울어도 괜찮아. 슬퍼도 괜찮아. 근데 내가 지금 슬퍼하는구나 하면서 울면 돼요.
엉엉 이러고 우는 거는 그냥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 내 슬퍼하는구나. 내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올라오면 막 안타까워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안타까움이 올라오는구나. 우리 자식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여여해져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져요. 이게 해탈이에요. 대해탈이 뭐냐면 대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감정에서 자유로워지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꼭 잊지 않고 불완전한 삶을 완전하게 만들려 하지 말자. 절대 감정은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매 순간마다 알면, 거기에서 자유로워지면 그제서야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삶은 없어요. 온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나로서 이 상황에서 온전한 거. 내가 이 상황이지만 온전한 거. 내가 지금 노숙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삶. 내가 지금 성공을 하고 실패를 했지만 온전한 삶. 누구나 온전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과 온전은 전혀 다르다. 완벽한 삶은 없다. 금에도 순금이 없듯이 매 순간마다. 선생님께서, 아, 저는 저기 끌어당김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뭘 끌어당기고 싶은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불을 끌어당겨가지고 세상에, 불을 끌어당겨서 뭐 하려고요? 이러니까, 아, 세상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학생들도 돕고 싶고, 필리핀 아이들도 돕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 그러면, 그럼 뭐 끌어당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주의 힘을 이렇게 끌어당겨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주에 가보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우주에서 힘이 온다고 생각해요? 저도 우주를 본 적이 없고 우주에서 힘이 온 적이 없는데 27년을 해도.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서 끌어당겨야 되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간을 옛부터 인간을 소우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소지구, 소우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구가 5대양 6대주잖아요. 인간에도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지구의 물의 함유량과 우리 인체의 물의 함유량이 똑같대요. 그리고 지구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육지와 풀들, 그 나무, 그리고 수, 물, 그리고 화, 핵. 핵. 화대가 핵이에요. 따뜻함. 그리고 풍은 바람. 인간도 똑같아요. 지, 뼈대, 피부, 그리고 수대, 물, 혈액. 그리고 화대는 온도, 심장. 이게 핵이란 말이죠. 그리고 풍, 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도 우주 안에 있잖아. 인간도 소우주란 말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 우주를 언제 기도하고 우주를 자꾸 힘을 끌어당기려고 합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고 내가 지금 감사하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찾지 말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얘기했던 거죠. 그러한다면 선생님은 이제 꿈이 있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필리핀에 사셔보셨으니까 저희가 지금 캄보디아 아이들 이렇게 만나러 가거든요. 5월 16일부터 그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나 학교 짓는 일들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필리핀의 아이들,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지부를 만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했던 게 그겁니다. 23살 때 제대하고 난 다음에 내 앞에 가장 가까운 소년, 소녀, 가장들 집에 아이들 찾아가서 그냥 다른 게 아니라 피자 한 판, 치킨 한 조각, 치킨 한 마리 이렇게 해서 23살 때부터 10집을 돌아다니는 게 제 한 달의 일이었어요.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그럼 선생님은 저보다 23살 때 저는 돈을 못 벌었거든요. 여관에 살았으니까. 선생님 저보다 더 잘 사시니까 지금은 그때보다는 지금 그냥 필리핀 아이를 돕고 싶다면 필리핀 아이 1대1로 결연을 맺어가지고 하나이만 어디 기부하지 말고 어디 기부해서 뭐 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고 연계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한 가정에게 그냥 그 아이에게 한 달에 한 5만 원만 지원해 주는 걸 처음에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 맞다 그게 시작이 이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우리 캄보디아도 내가 처음 가서 우물 하나 처음 만든 게 지금은 그 지역 CM님이 부산 같은 지역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두 번째 도시예요. 지금 그곳에 지금은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 장관까지 찾아와서 저희 정글 속의 학교에 찾아와서 이 학교가 한국에서 돕고 있는 학교다고 이렇게 지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한 번 와서 끝나는데 저희는 지금 2017년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저는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도 필리핀에 그런 친구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일도 있고
앞으로 선생님하고 제가 해나갈 일도 점점 더 커질 수 있겠죠. 하다 보면 선생님이 처한님 빌리핀에 이 아이가 정말 힘든 과정에 있습니다. 소통을 하다 보면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또 같이 함께 연구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도 생기고 필리핀도 우리 캄보디아도 전혀 몰랐어요. 네이버 기사 보는데 필리핀에 캄보디아에서 물 먹고 죽었대요. 아이들 40명이.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아무도 필리핀 가본 적도 없는데 캄보디아를 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 한 명 데리고 그곳을 찾아가 본 거예요.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우물 사업이 2018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마음 하나 내는 거, 저는 이게 우주를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부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전 이게 구독자 46만 명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진짜. 너무 그때는 만 명도 안 돼, 5만 명도 안 됐으니까. 이렇게 어찌 보면 세상에 내가 나눔을 하고 선한 마음을 내니까 선생님들처럼 선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자꾸 몰리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하는 사람끼리 몰리고. 안 그래요? 그게 끌어당김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봉사에 관심 있는 선생님 같은 분들도 오는 거고. 이렇게 모두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저는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무용지물이니까. 저의 부정이 없어지고 거기에 희망의식이 새겨들면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하자면 내 안에는 보통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은 두려움 속에 살아와요. 특히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부모님도 항상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또 살아가게 한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원시인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 내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않겠죠. 호랑이한테 덤비지 않겠죠. 공룡한테 덤비지 않았겠죠. 3만 년 전에 크로마뇽인들이 자신이 두렵고 죽을 수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인간이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의 뇌 속에 거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그래서 긍정적이든가 내 안에 있던 본래 본성이, 본성이라고 하는 희망의 마음이에요. 본래 온전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투명한 거울 같은 마음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걸 걷어내야 돼요. 자꾸. 걷어내는 연습이 뭐냐 하면 생각을 흘려보내고 부정적인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흘려져내요. 그러면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본래 의식, 제가 말하는 희망의 의식, 바랄 희, 바랄 망이잖아요. 바라고 바래서 존재하는 이 의식이 딱 자리 잡게 돼요.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선생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가오려고 해도 잠시 다가와도 또 떠나가고 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요하고 맑은 의식이 딱 생기면은 그때부터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드러나게 돼요.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과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비우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초보가 자꾸 저 120km 이상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더 빨리 가려면 어떻게 가요? 지금 50km도 안 달려봤는데 미리 예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먼저 천천히 30km, 50km, 90km 달려봐야 120km에 어떻게 할 건지 드러나는데 120km, 200km 달린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설명할 수 없어요. 그 감각을.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는 내가 이걸 무조건 비워내는 연습, 흘려보내는 연습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내가 그것이 반드시 채워진다는 걸 알면 돼요. 근데 이 채워졌을 때 어떤 게 일어나고 이런 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미 그건 너무 빠르게 가는 거예요. 셰프가 되기 전에 최고의 송아지 고기를 만들 연습을 하고 있는 연습밖에 안 돼. 그러면 이 기본적인 연습도 안 돼요. 피자 만드는 연습도 안 되고 국수 끓이는 연습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매 순간마다 내가 알아차린 연습하고 나는 본래 희망의 의식이다. 본래 나는 깨끗한 거울이다. 지금 부정적인 건 내 얼룩져 있을 뿐이다. 이게 자꾸 닦아내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닦는 연습. 이게 우리가 수심결이라고 해요. 수심결. 마음을 닦아야 되는 심. 닦아내야 돼. 자꾸 닦아내야 돼.
그러면 비춰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거울로 환하게 비춰져요. 그때 되면 내가 뭘 할 건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생각하지 않아도 비추어져서 보인다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없고 그냥 내일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서 마땅히 그냥 해나간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계획을 하고 에고와 욕심과 이기심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떠한 것도 피우는 그냥 그 연습만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알아차리면서. 예.